하는 거 잠깐 넣어서 요리 있습니다. 자, 시식 먹방. 먹방. 오늘 먹방. 라자냐. 라자냐. 토마토 버섯 라자냐. 먹방의 조회수가 제일 높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맛있다. 맛있죠? 이 라면은 괜찮아. 집에서 한번 해먹어야 되겠네. 딱콘이 레시피 나오네. 우리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먹고 자르자. 이거 그냥 일단 그리고 아니야, 한번 앞에서 배우냐. 괜찮아. 이거 만들기 쉽다고? 응. 외국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밑에 뭐가 있어요? 이거 밀가루 그 바닥에 까는 거야. 바닥에 까는 거야. 밀가루 제가 깡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깔아도 돼요. 꽃띠아 같은 거. 맛있다. 이걸 먹어줘야 우리는 고기보다 이거 서양식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 아침에 언제 먹었냐? 아침 많이 먹었어? 아침이 뭐예요? 아침 먹었나요? 아침 먹은 기억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부침개 한 개 반에 밥에 참치로 뭐 한 걸. 이렇게 먹성이 좀 진짜 맛있어요. 메인 이게 이름이 뭐지?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 야채. 이게 저기에요. 콤비네이션이 라자냐? 요거하고 요거하고 콤비가 돼서 아하. 샐러드하고 피자가 피자가 이렇게 굵게 안으로 들어가 있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닭띠 좀 보게. 행복한 식사.
오늘 버섯 잔치네요. 고기와 버섯과 버섯 맛있겠다. 선생님 접수 주세요. 아 거기다 놔두세요. 줄게요. 괜찮다. 샐러드 하고 그죠? 이게 숨어 있었군요. 이게 숨어 있었군요. 맛있다, 맛있어. 이거를 이제 옮기기 힘든 차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믹 향과 버섯 피자. 아, 음악 좋고. 뭐, 음식은 행복입니다. 안 보이네. 함께 드세요. 같이 드세요. 진짜 맛있어. 뭔 일이야? 이걸 우리가 왜 못 먹지?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현상을 먹었어. 진짜. 현상은. 내가 봤는데 그거는 자제를 못 하는 게 판타스틱. 판타스틱. 현상. 아, 이 맛, 이 맛이야.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맛입니다. 김치 부침개와 다른 서양의 맛. 로마의 맛. 김강식. 같이 오자. 독거노처럼도 같이 와. 수다 오빠도 같이 올까? 사랑해요. 준수님도. 하야로빈님은. 응? 하야로빈님은 어떻게? 밥심님. 너무 맛있어요, 밥심님. 심리 365랑 같이 있어요. 우리 밥심님이 심리 365님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든든하시대요. 저도 그래요. 밥심님은. 내 영상을 꼭 보시기 때문에 꼭 밥신님 얘기해, 밥신님 딸도 얘기해줘야 돼. 어제는 김치 부침개 만들어 먹고요. 오늘은 밖에 와서 저렴해요.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요. 저렴해. 티파니에서 아침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님 인천 오시면 사드릴게요. 네로로 회장 오빠. 회장 오빠. 회장 동생.
여러분, 여기가 감기로 너무 많이 아픈데 어떤 건 모르겠다. 오늘은 그만 먹어야 되니까 영상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